안녕하세요. 시채널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아,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쿨러닝이라는 스포츠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아시는 건 약간 라떼인데. 근데 진짜 인상 깊었던 영화인데, 추위를 경험하지 못한, 전혀 뭐 추위와 상관없는 자메이카의 네 선수가 이 봅슬레이라는 오직 그 동계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스포츠의 불가능을 뚫고 도전을 해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아주 뜨겁고도 재밌는 영화였어요. 그 봅슬레이라는 스포츠가 사실 그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은 뭐 이 봅슬레이 스타 많이 기억이 남으시죠? 그 중에 이분 단독입니다. 아, 저도 진짜 이분 보고 배우야? 막 이랬는데, 오늘 모실 분은요, 이 봅슬레이 종목의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멋진 분입니다. 강한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생겼다.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며 홀트 아동복지회의 홍보대사로 나선 강한.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져 20살에 보호 종료가 된 후 오직 혼자 힘으로 봅슬레이 선수가 되기까지. 성인이 된 후 연락이 온 어머니와의 만남도 결국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멘토로 서게 된 강한. 자신을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강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히 잘생겨주셔서. 네, 운동선수한테 이렇게 외모 칭찬을 너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할 것이, 키가 몇이시죠? 저 189 점 몇인데 190이라고. 그렇죠. 이 정도. 네. 190입니다. 네, 190이라고. 190에 가능한가.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아주 환칠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 선수 스타 이미지보다는 영화배우 이미지로 많이들 또 방송가에서 탐을 내고 계시는데, 크리스찬인 건 몰랐어요. 와,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보다가 아, 내가 좀 어느 정도 팬이었고 좀 좋은 연예인이다 했는데 크리스찬이래. 그리고 약간 더 식구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통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봅슬레이 종목이 이 네 명이서 같이 하는 스포츠죠? 봅슬레이가 이제 2인승. 2인승이에요? 네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아, 다 이렇게 정해져. 네, 있어요. 두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강한 선수는? 네, 저는 이제 브레이크맨이라고 제일 뒤에서 마지막에 타고 이제 마지막 도착해서 브레이크. 힘이 제일 좋아야 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네, 네, 말은 느낌에. 하는, 네, 네, 힘도 좋고 달리기도 빨라야 되는. 아, 그런 스포츠. 그렇죠. 네. 사실 봅슬레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라 사람이 하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특히 뭐 허벅지 이런 쪽. 그쵸, 그 스케이트 선수처럼 내려가는데 한 1분밖에 안 걸리는데, 네, 그 1분을 위해 한 몇 시간 동안 매일 365일 훈련을 하니까. 대박. 그게 뭐가 이렇게 매력이 있었어요? 처음에 접했을 때? 매력적인 것보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 왜요? 왜 그런 생각이 제가 있어요? 이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육상 선수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봅슬레이라는 종목을 이제 보고, 아, 이거 내가 할 것이다. 특이하네. 보통 이 정도 신장이면 농구 쪽 아닌가요? 아, 저도 농구. 네, 지금 제가 농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에이. 네. 농구 쪽에서 많이 탐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릴 땐 작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68? 에? 그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고1 때부터 큰 거예요? 네, 고1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한 20cm가. 아, 자다가 다리에 쥐 많이 났겠다. 그렇게 크려면 쥐 나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던데. 성장판이. 네. 아, 그랬구나. 어머님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 우리 봅슬레이 선수인 강한 씨가 또 노래 실력이 출중해요. 얼마 전에 또 복면가왕에 출연을 하셔서.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빙판위를 가르는 강인함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선수입니다. 미스터 트롯 2에도 나오셨어요? 네, 미스터 트롯 2. 또 이제 제가 도전했어요? 네, 또 트로트의 맛을 한번 보려고
네,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었죠. 앵커 쪽에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구나. 그렇죠. 딱 20대 중반의 청년이니까 지금 뭐 얼마나 많은 가닥으로 그렇죠 비전이 네. 있겠어요. 재밌던가요? 트로트 도전? 뭐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이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나름 즐겁게 좋네. 네, 지금 이 자리도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치, 맞아. 이게 MZ세대의 또 매력이에요. 축제하듯 즐기듯 뭐 고단하게 노동하듯 이렇게 뭔가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하고 나면 이제 후폭풍으로 이제 왜? 후폭풍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면 또 네. 늦게 끝나고 그렇죠. 에이, 괜찮아요. 다양한 경험치를 저는 갖추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복면가왕 나갈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섭외가 왔어요? 네, 복면가왕. 네, 섭외가 오고. 근데 노래 잘하는 게 알려졌을 거예요? 아니, 이게 거예요, 좀 이게 비하했는데 제가 네. 복면가왕 나오기 전에 노모코에 나왔었어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아, 바쁘시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음치로. 아, 위장해서? 아니요, 이제 음치예요, 제가 원래. 원래 음치인데 네. 사람은 또 하면 된다 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된다고? 네, 복면가왕에서 네. 열심히 노력을 했죠. 매일마다 연습하고 되던가요? 그래서 됐어요. 하긴 됐으니까 또 이제 미스터트롯도 또 아, 그래 뭐 안 될 게 없다. 원래 음치가 아니었어 그러면. 자기가 각성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끼를 이제 한번 안, 내가 알아. 내가 박치거든요. 안 돼. 많은 작곡가들이 도전했지만 포기했어. 아, 네. 각성을 하기 전에 자기가 음치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지 재능은 있었던 거죠. 아, 감사합니다. 트로트란 장르하고 이렇게 뭐 다른 가요 장르하고 비교했을 때 트로트에 왜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맛이 좀 다를 것 같은 느낌? 복면가왕은 이제 우리 세대. 아,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세대. 네, 네, 네. 이제 미스터 트롯은 이제. 어머니 세대. 세대 한번 네. 마음을 잡아보자. 아주 그냥 큰 그림 그렸네. 네. 이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자.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엔터 쪽도 쫙. 아유. 그 엔터에서도 또 쫙. 또 청장년층을 다. 욕심이 있구나. 근데 그런 욕심 필요해요. 그쵸. 네, 그 욕심에 또 재능을 만들어주니까. 네. 자, 강한 씨. 이름 본명이죠? 네. 오, 강한. 느낌 좋아요, 강한. 그 영어 이름 있어요, 혹시? 스트롱. 이게 바로 나왔구나. 아, 운동을 워낙 잘해서 국대까지 된 거잖아요. 이 국대 네. 아무나 되나. 그렇죠. 육상을 그러면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축구 선수를 하려 했었어요. 아, 좋아했구나, 체육을. 네, 축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축구부에서 저를 데려가겠다. 네네. 했는데 이제 또 육상부에서 또 저를 데려가려고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한 거죠. 잠깐만요. 아니 육상부랑 축구가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네. 네. 저가 져가지고 네. 이겼으면 축구부 가는 건데 네. 이제 져가지고 그 이제 맨날 앞만 보고 뛰는 육상 선수가 되었는데 다르지 않긴 해요. 축구 선수도 계속 달려요. 네. 네. 이제 볼 감각도 다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박. 쭉 이제 육상 선수로만 한 매일마다 뛰었죠. 한 매일마다 한 10km 넘게. 그러니까 뭐 하면은 조금 포기를 안 하는구나. 왜냐하면 축구 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가 앞만 보고 달린 육상부를 선택한 학생 쳐놓고는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끈기가 있네. 네, 하고 이제 육상을 이제 대학을 갈지 아니면 실업팀을 갈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그냥 뭐 대학을 가야지 그런 생각에 무작정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또 그만뒀어요. 네, 대학교 갔는데. 아,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육상 가기에는 팀도 없고 대학교에는 네. 그래서 카바디라는 엄청 그거 네. 알아요. 인도 네, 맞아. 인도 전통 네. 스포츠인데 카바디라는 그 종목을 잠깐 했었어요. 그 교수님이 제발 해달라. 왜냐면 워낙 선수도 없고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너가 하면 잘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 1, 2년 국가대표 생활하다가 이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 카바디로 인도 영웅인 우리 장군이란 이름인가? 네, 이 장군. 네, 맞아요, 그 선배가 예, 술 마시면서 저한테 꼭 계속 해달라. 그랬구나. 네, 교수님이랑 같이. 그분은 좀, 예, 맞아요. 의무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알게 됐죠. 네.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냥 이제 공부하면서 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열심히 네. 살아야겠다 했는데 전공은 뭐였어요? 체대 체육 그래서 사회체육 같은 거. 네. 아 공부나 하자 했는데 운동선수를 몇 년 동안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재밌다. 그래서 이제 또 SNS 보다가 봅슬레이 선수 모집 광고 딱 봐서 무조건 이거다 강원도로 찾아갔죠. 아,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하는 네, 스타일이구나. 저는 흘러가는 대로. 안 되면 뭐 어때? 흘러가는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네, 감독님 찾아가서 하겠다. 감독님 너무 좋아하지. 네, 감독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감독님 가정도 다 있는데 다 아들하고 다 섞여서 네, 거기서 이제 훈련하면서 번지기 좋다. 네, 이제 팀에 들어가서 네, 이제 학교도 한 체대로 편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죠. 이야, 체육하니까 살 것 같아요. 네. 아주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아, 봅슬레이는 진짜 훈련을 어떻게 하나? 여름에는 이제 체력 훈련, 육상 뛰고 웨이트하고 그것도 하체가 엄청 중요하죠? 네, 200kg 들고 막 들었다 날다 하고 하중도 있구나, 네, 필요하구나. 예, 겨울 시즌 되면 썰매 타고 썰매 계속 타는 거야? 썰매를. 네, 썰매만 계속 타요. 와, 진짜 그 훈련 하다 보면 아, 내 봅슬레이 아, 하기 싫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즉흥적이라면서요. 지금도 그만두고 싶죠. 근데 아, 운동선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좀 있구나.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부상이 좀 많아요? 전복이 되면, 썰매가 전복되면서 아, 허리 디스크라던가, 그런 목 디스크 아니면 그런 관절. 아, 맞다. 네. 그게 하강하는 거니까 네. 또. 맞다. 그래서 제가 디스크. 네, 수술을 지금 10번 했어요. 진짜? 네. 그 관련, 디스크 관련 수술? 아, 디스크는 두 번. 등 한 번. 허리, 그러니까 허리 두 번, 등 한 번, 발목 다섯 번. 그러면 지금 사실 운동하는 것도 의사들은 네. 좀 만료하는 분위기지 않아요? 이게 봅슬레이 종목 특성상 그렇게 많이 부상을 당하면 이제 위험한 종목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국제연맹에서도 그쵸. 이제 메디컬 체크하면 이제 아, 거의 그런 시즌. 그럼 선수 생활이 길진 않겠네요, 봅슬레이가. 네, 다치면 안 길고 안 다치면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몸이 유리몸인 것 같아요. 아니 유리몸 쳐놓고 그래도 10번의 수술을 잘 견뎠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우성 씨, 배우 정우성 씨를 알게 됐다면서요? 네, 아, 그 배우 정우성 형님은 네. 예전에 알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어떻게? 부산 국제 영화제에 갔는데 네. 그때 감시자들 그 영화. 감시자들. 네. 네. 갑자기 누가 이제 혹시 관심 있냐. 무대 인사한 가보자. 네. 갔는데 이제 감시자들 만든 제작사 네,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카페를 갔는데 네. 옆에 정우성이 있었는데 저는 아~ 그때 정우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실. 아 그렇겠지. 여배우가 네. 아니니까. 여배우면 알았겠지. 근데 그 정우성 배우라고 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전화번호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챙김을 받다가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조금씩 도와주고 아 진짜 네, 형 동생으로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는구나. 네. 아,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0년지. 야 두 분이 살쌤 비주얼 진짜 적살이겠다. 사실 이제, 같이 다니면 저도 연예인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프로포션으로는 비율로는 안 밀리잖아요. 네 키가 저와 좀 한 1cm 커요. 제가. 약간 부심이 있는데 키부심 있는데 키부심 아, 있어도 돼요 진짜. 아 정우성 씨랑 또 그런 인연이 맺어졌구나. 네, 너무... 영화라는 장르를 좀 좋아해요? 사실 영화라는 거는 영화를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운동밖에 몰랐던 아이였으니. 근데 대학교 오면서 이제 영화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고 이제 또 영화 기획사에서 그런 엔터 진짜 그런 데서 뭐 길거리 캐스팅 또 코리오고 아, 네, 길거리 그런 거 캐스팅. 하는데 저는 운동이 워낙 좋아서 운동에 좀 운동을 좀 하겠다 해서 밀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 많이 지금도 탐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선수로 또 어느 정도 활약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영화 쪽에서 지금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제작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그럼 저는 또 그렇게 또 뵙게 되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요. 나왔던 거. 지금 연기죠?
아, 근데 진짜 해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정말 편안하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싶었는데, 그런데 성장 배경은 만만치 않았네요. 네, 아, 성장 배경은 남들과 다르게 아주 이제 감동적인. 그렇네요. 영화 한 장면을 만들어도 되는. 그렇네요. 그런 스토리를. 아니, 약간 장풍이 확 느껴져요. 어린 친구라서 아이고 이랬는데, 성장 배경을 이렇게 얼추 들었는데 약간 존댓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라신 거예요? 네,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제 보육원에 맡기고 이제 저는 이제 보육원 생활을 이제 20년 동안. 그랬구나. 네. 꽉 채워서. 네. 꽉 채워서. 그럼 보육원에서 18년의 삶을 보낸 거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막막했죠. 이게. 근데 처음에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는 이게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럴 수 있지. 왜냐면 학교도 그 안에 있었고 하니까. 그랬구나. 이게 이런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구나. 근데 이제 육상, 시합 같은 데 나가면 뭔가 다른 데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부모님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그때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자라다가 또 저는 사춘기가 안 왔어요. 왜냐면 단체 생활을 맨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뭐 누구한테 대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춘기도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진짜? 네. 그래도 안에서 확 부글부글하는 감정들은 있잖아요. 그 호르몬이 그 미쳐 날뛰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게 분노로 표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렇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도 잘 못 내게 되고 나의 감정 표현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서 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은 감정 표현을 참 부드럽게 잘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지금 나이. 아이고야, 많이 먹었다. 아이고야. 그랬구나. 와. 근데 그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조금 텅 빈 느낌이나 부모님의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럼 왜냐면 입양이라는 절차들도 있고 많은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갈증을 못 느꼈어요, 전혀.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맨날 이제 집에만 있지도 않고 학교에서 훈련하고 잠만 자러 집에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남들이랑 다르게 그래도 꽤 뭔가 막 외롭다라는 생각은 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운동으로 그걸 해소하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네, 근데 또 마음 한편에는 신 도하지 않은 가운데 점 하나 있는 느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가운데 점이 저라는 느낌으로 이 세상에는 아무도 망망대.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살았죠. 그렇겠다. 일상이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이 펼쳐지고 이러니까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탁 찍힌 느낌으로 막막해진. 그냥, 퇴소하기 전까지, 보육원을 퇴소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구나 했는데 이제 2017년 2월 28일 퇴소 오후 1시 정확히 기억하네. 네, 택시 타고 이제 우체국 박스 한 박스 들고 이제 나오게 되었죠. 집도 없었습니다. 진짜 막막했겠다. 네, 그때 진짜 와, 이게 이러다 미쳐버리겠다. 너무 일찍 어른으로 쫓겨나는 느낌 있잖아요. 네, 쫓겨난 거죠. 내 선택이 아닌, 그거 되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도 없이. 장려금이나 뭐 지원금도 안 나와요? 지원금이 500만 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좀 택도 없죠. 그걸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 또 제가 언제 또 부동산을 맞아. 그 500만 원 들고 부동산을 가서 사기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 사기를 당했던. 진짜? 네. 아니, 그렇게 사기치는 어른들은 뭐냐 도대체. 그래, 있어요, 진짜. 그럼 그 500만 원도 날라가면. 아니, 네. 어떻게 살아? 어디서 지내요? 집을 구해서, 그 500만 원 집을 구해서 보증금으로 넣어두고 살다가, 이제 집을 빼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제 뺀 거죠. 너무하네. 당연한 줄 알고. 그게 당연한, 모르니까.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LH, 그런 데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래도 참 뚝심 있게 잘 견딘다. 근데 그 성향 자체가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부정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고민 없이 고민을 하겠죠. 혼자 스스로는 고민하는데 네. 어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때는 그냥 밝게 웃으면서 네, 화나도 웃고 그렇죠. 그, 나는 나 같아도 자존심 상해서 나는 힘들다는 얘기 잘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은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해요. 여유. 그게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예전에는 다 막 감췄던 것 같아요. 약한 모습을 들키면 진다고 생각해서. 어, 그래도 훨씬 저보다는 뭔가 마음에 저장되는 공간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린데도 저런 저장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싶었던 게 눈빛이 아마 하나님을 만나서 더 그런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어, 신앙생활은 이제 보육원의 보육원 특성상 제일 처음에 천주교 아, 성당 네, 성당에서 이제 영사까지 받았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무작정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또 시설 안에 또 성당이 있다 보니 있죠 있죠 이게 시스템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가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아 이게 반복되는 게 싫더라고요. 되게 빨리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육상을 계속 하다가 이제 후배 한 명이 원래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 저는 강남 많이 가죠. 네, 친구 따라 지금 교회를 간 거죠. 잘 갔다. 네, 교회를 갔는데 성당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막 장성가도 부르고 찬양가도 부르고 막 아, 기질에 맞았구나. 네, 또 소그룹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야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당은 좀 조용하고 그냥 진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좀 하고. 네, 근데 이제 교회는 이제 시끌시끌하죠. 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데도 친구랑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 그럼 어린 나이에 충분히 네. 매력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아, 교회가 나랑 맞다. 근데 저는 네. 하나님은 무조건 있다라는 이게 어린 마음에 원래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당을 다녔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성당이랑 교회랑 그런 차이는 잘 못 느끼는 상태에서 네. 이제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이제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또 친구들이랑 이제 만날 때 교회에서 만나고. 어 진짜. 아 되게 뭐 부대낌 없이 무리 없이 스며들어서 네, 흘러가는 대로. 가면 또 소 모임 할 때 자매님들도 계시고 네 맞아요 네, 교류들도 또 하시고 네, 제가 처음에 밤샐 때가 교회에서 밤을 샌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어 그래도 첫 온라이트 교회에서 은혜롭다 다른 데서 안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체육을 하면 막 좀 막 주먹이나 이런 것도 다 되게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주먹으로 해결되던 시기도 있잖아요 학생 때는 저는 네, 그런데 휩쓸리질 않았네 그러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죠? 네. 아, 뭐 남의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딱, 네. 너무너무 기특해요, 그게.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혈기를 주체를 네. 못하고, 아, 훨씬 어른들도 뭐. 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 뭐예요? 이제 화가 날 때 교회 가면 차분해지더라고요. 어, 야, 이렇게 감동을 흡주네. 어, 기특해. 근데 아니,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시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 시합, 첫 시합 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제가 기도를 안 했는지 다 예선 탈락하고 육상. 아무도 모르는 그냥 강한 선수였어요. 그냥 육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네. 훈련을 하고 첫 시합 때 경북 예천 이제 가서 육상 시합을 했는데 그 전에 후배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간 거죠.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네. 그냥 기도하고 제발 메달만 따게 해달라. 더 안 바라겠다. 그 다음날에 메달 딴 거죠. 아 은혜롭다. 그때부터 아 이건 찐이다. 이건 어, 찐. 이거는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겠다. 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에 대해 왜냐면 그 전에는 기도에 대해 그렇게 막 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가 과연 들어줄까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딱 들어주니까 아 이건 찐이다 이건 무조건 이건 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기도를 해서 어, 내 기도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야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또 다른 기대를 품게도 해요 그게 기도의 어떤 진짜 참 맛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하는 동안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화났던 마음도 진정이 되고 네. 그, 내가 막 머리 빗듯이 결이 고와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매달 기도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막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제 너 이거 막 전문적은 사실 저는 아직 그런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긴 한데 지금은 근데 막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책을 읽는다고 한들 그게 과연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알겠어. 그럼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네.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장소나 그런 혼자 있을 때 찬양가 틀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아 제발 이렇게 행복하게 해달라. 큰 틀을 행복하게 해달라 하고 아, 내가 잘하겠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게 하겠다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바랐던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방법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네, 우리가 터져 나오는 거지 그냥. 네, 또 기도 제목도 네, 막 그렇게 막 스케가 국가대표 선수촌에 또 교회가 있어요. 아, 네. 네.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또 치킨 먹고 그러다 보니 이게 교회에 대해 너무 기쁜 마음, 그런 즐거운 마음이 좋다. 이제 너무 마음속에 있어서 사실 이래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교회가 숙제하러 가는 데가 아닌데 네. 그냥 즐기러 가는 맞아요. 마음 편이. 네. 근데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나름의 이제 십자가가 있겠지만 사실은 기뻐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니까 제일 네. 잘 하고 계시네 실천을. 네. 사실 저는 주일도 그냥 네. 주말이지 했는데 네. 이게 주일이 아, 주님의 날이라고 네, 맞죠? 네. 저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매력 있네 강한 선수. 아 진짜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선수를 그렇게 빚어주신 것 같아요. 크게 모난 데 없이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즐거움이 진짜 감사하게 넘치게. 맞아요. 또 기도하면 또 다 들어주더라고요. 네. 그럼요. 강한 선수 진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잘 컸다. 진짜 잘 컸다라는 생각. 아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크는 건데. 평범하게 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그럼요. 살면 살수록 평범한 삶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잘 컸어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 이런 또 예민한 얘기는 본인이 허락을 했다라는 이제 네. 믿음 하에 이제 주는 건데 그 방송을 보시고 친모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께서 네, 한 3년 전일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만나자고 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부대낌이 없었어요. 좀 내가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래도 나를 그렇게 포기했다는 거에 대한 섭섭함이나 미움이 만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야, 진짜 잘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네. 제가 그 부모님 안 나왔으면 네. 저를 안 나왔으면 못 만나는 그런 주여. 상황이었으니까. 왜 이렇게 이뻐? 아 진짜 쓰담쓰담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게, 만났어요? 아니요,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네. 예, 부담스러운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이 있으시니 그 분은 또 새로운 가정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그 부모님 부담 때문에 아마 못 만나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연락도 다 끊고 이제 저는 이제 강한으로 그냥 그랬구나. 네, 살면서 섭섭했겠다 그래도 그때, 이해는 가도 이해는 했는데 섭섭은 한데 그죠 섭섭하지 뭐. 계속 섭섭해봤자. 맞아.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되게 미안하거나 엄청나게 죄스러우면 사실은 너무 그 감정에 벅차서 발걸음이 안 떼질 수도 있거든요. 뭐 지금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마음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여자로 들여다봤을 때 엄청나게 미안하면 그쵸.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제 주변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에이 진짜 너무 잘 컸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오래 갖고 있진 않구나. 네 저는 뭐. 진짜 나중에 진짜 선한 영향력으로 강한 선수가 본래 포지션보다 훨씬 많은 영역에서 활약할 것 같아요. 이거 네. 나온 것도 또 뜻이 있으니 아이고. 몰라요 또 제가 맞아요. 언제 또 스타가 될지. 그럼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누나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사인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우리 강한 선수가 또 본인은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강한 선수를 보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렇죠. 어찌 보면은 핑계 댈 게 많은 환경이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 보란 듯이 강한 선수가 자양분으로 쓰면서 이렇게 잘 큰 거 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마음은 가진 적은 있어요. 뭐 이게 그쵸, 그쵸.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자살 시도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 3년 동안 자립준비 청년이 자살 비율이 한 50% 정도 맞아요. 넘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또 그런 나도 힘든데 나도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은 드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미련 없이 죽자. 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아착같이 사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냥 남들한테는 더 멋진 사람으로 남고 싶으니까. 그렇죠. 한번 사는 인생인데 누군가에게 좀 동정의 대상이나 안주거리로 그냥 끝나는 건 너무 서운하잖아요. 내 인생에 그쵸. 대해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고 싶었어요. 그 지금 자립을 준비하는 그 보육원 삶을 정리하고 그 말씀하신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사실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마라. 아, 그게 장난식인데 찐따찐. 왜냐하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는 맞아요. 사람들도 많고 이용해 먹는 재단도 많아요. 요즘. 아, 그래요. 요즘 맞아요. 또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상처가 좀 오래 남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한 선수가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후배들의 자립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여러모로. 맞아요. 지금 네. 네. 홍보 대사도 하고 있고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이제 명예 멘토로 이제 청년들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이제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후배들한테 좋다. 후배들 연락이 와요. 저 때문에 이렇게 다시 꿈을 펼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이나 그런 다양한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말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좀 이거 하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하니 그 사람들도 그 후배들도 아, 형 덕분에 자기도 용기를 받았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나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렇죠. 제가 더 책임감 있게 이게 살게 되고 맏형이네 맏형 아주 그냥 철이 꽉 찼어요.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 자리 준비 청년을 청년의 멘토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아동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네.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속상해.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지 그 사람 아이들을 위해 나의 명예를 더 높이 세우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연예계 쪽?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많이 불러주세요. 아 너무 좋다. 아니, 사실은 저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또 많은 상처들을 사람한테 받아서 다 믿지는 못해요. 근데 막 비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히 잘 못 믿어요. 근데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에 진심인 사람을 구분할 정도의 나이는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지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죠? 막 너무 막 아까도 말씀드린 비장미를 갖고 있으면 지치거든요. 고독하고. 근데 그냥 뭐.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서 이런 힘뺀 내공이 나오거든요. 네. 25살인데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 만나면서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요? 시커멓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아이들한테 힘을 주고 또 행복한 미래를 위해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또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고 그 사람이 울 수 있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도 하겠지만 그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네 그렇게 좀 바라는 그런 기록 제목이 그냥 강한 선수를 만나면 모두가 조금 아 괜찮아 내일은 잘 될 거야 라는 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 씨앗을 좀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람들한테 제가 성향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강한이 계속 강한이 이제 죽었을 때 네. 모비 명예 잘 살았다 강한 딱 해가지고 아이고 벌써 죽어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나 25세 묘비 명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 너무 행복했다 하면서 또 제가 이게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 대로 갔는데 아니요 좋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누릴 때잖아요 한참 또 막 스포츠 선수로서 스타의 길을 걷고 있고 대중이 열광하고 있고 그렇죠 엔터 쪽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조금은 모든 게 좀 당연해서 권태를 느낀다라고 표현을 감히 할 수 있는 청춘인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모든 은혜였다는 걸 깨달았다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뜻이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할 것 같아요 뭔가 인생 중에 내가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이 있다 나서서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불러준 것도 당연히 강한이라서 불러주는 게 아니고 강한의 사람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찾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니 이 시간 끝나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주 그냥 사윗감으로 낙점하고 연락처 엄청나게 수소문 하시겠는데요 진짜 당연한 건 없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맞아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임해야지 당연하다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제 네네. 우리 네, 여러분도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고 또 매사에 기도드리고 이런 때가 있죠 진짜 상대가 어리다고 오구오구 하고 왔다가 큰코 다치는 경우 오늘 제가 그걸 경험하는 진짜 계속 시종일관 너무 기특하고 장해서 오구오구 하다가 지금 덜컥하고 큰 도전과 울림을 받았어요 강한 선수의 재능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그 에너지를 다 전파시켜 줄 수 있게 하나님이 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열심히 하면서 네. 또 기도드려야죠 그런 말을 압축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강한 선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강한을 이렇게 해주는 존재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에 중요한 존재 중요한 사람 중요한 하나님 중요한 존재 네. 그죠 강한을 있게 해준 존재 네 왜냐하면 제가 과연 하나님한테 그 기도라는 그런 걸 안 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두려웠을 것 같아요 누군가 믿고 누군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그렇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백지에 점 하나 찍힌 막막함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났다? 이게 구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아무도 날 안 믿더라도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아무도 날 안 믿더라도 맞아요. 하나님은 날 믿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네.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완벽한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 네,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오늘 기쁘시겠다 이렇게 솔직한 순도 높은 고백을 또 한 아들에게 받으셔서 야, 근데 진짜 이 시간이 되게 예배 현장같이 뜨거워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 진짜 순수한 믿음을 만났어요 저는 예배할 때도 사실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찬양하고 그런 기도 그게 딱 좋아서 하는 거 오늘 간증 찐이다 찐 아니 사실은 말씀에 귀 기울여 가는 것도 시간표가 있고요. 성경을 보는 것도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획일화되지 않아요. 시간표는. 그래서 강한 선수의 시간표는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고 지금은 강한 선수의 모든 것이 반응하는 찬양과 또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들. 네.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현장도. 네. 네, 그래서 이 솔직한 고백이 참 많이 와닿네요. 우리 스타일이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래 소망도 나눠주시고 강한 선수가 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나 뭐 이야기하기 꺼내기 힘들었던 것도 정말 담백하게
꺼내서 네. 이야기해 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죠? 맞아요. 이게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풀리지 않고 있었다면 꺼내지 못할 얘기인데 아주 믿는 빽이 있는 재벌 3세 같지 않아요? 약간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구나. 거의 재벌 3, 4세 같은 포스예요. 내 뒤에 계신 분. 그쵸. 오늘 그분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땠어요 오늘? 아, 저도 오늘 네. 그냥 뭐 처음에는 아 내가 이렇게 와서 네.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네. 이렇게 딱 앉는 순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예 이거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걸 다시 느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야기도 처음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내가 그냥 저는 이제 살면서 그냥 기도만 드렸지 제가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려주셨는데 그걸 고맙다고 생각은 사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인생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보니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던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더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는 걸 하나님과 약속하고 싶은 자리였어요. 이뻐. 진짜 아 정말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강한 선수 지켜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누나의 마음, 엄마의 마음, 그리고 형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강한 선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분명 그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테니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은 힐링이 됐습니다. 저도 제가 회복의 자리니까 회복이 많이 됐죠. 그렇죠. 예. 아, 다른 분들께 너무 죄송하네요. 제 광대가 딴 때보다 너무 치솟아 있어서. 네, 그러면은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